네, 집안일 때문에 손을 많이 쓰는 40, 50대 주부들 가운데 손목이 저리고 아픈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 병이 악화될 경우에 자칫 손이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소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손목 인대에 눌려서 손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의학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손저림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쑤시고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프고 그래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9명은 40, 50대 여성인데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로 손목을 혹사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걸레 짤 때,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 볼 때 손목이 제가 아팠어요. 이 같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할 경우 손을 전혀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린 감각마저 파괴돼 버리고 또 그런 감각 세포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운동 신경도 죽기 때문에. 따라서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마비되는 경우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을 2cm 정도 가른 뒤 신경을 누르는 인대를 끊어주면 되는데 다음 날 퇴원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 가벼운 손저림증은 약물요법으로 치료가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손목에 힘을 빼고 가볍게 흔들어주면 손저림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승환입니다.